헌법 제2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 한계 규정 또는 내용 규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제약.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제약은 그 재산권 행사가 고, 뭐 사회적 제약 또는 사회적 기속성에 관한 규정이라 해서 그 한계 내에서 이렇게 행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한계를 딱 규정하고 있더라도 보상이 필요한 건 아니죠. 보상이 필요한 건 공용 침해와 관련된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 보시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박탈하는 거죠. 사용하는 것,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수용, 사용 및 제한. 요까지를 공용 침해, 요세 개, 수용, 사용, 제한을 공용 침해라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 돼. 보상까지 법률 아예 들어가야 돼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요렇게 23조 1항, 2항 및 3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항과 2항하고 3항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계이론, 분리이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게 완전히 그 1항, 2항 내용 한계 규정하고 3항 그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뭐야 작동된다라는 게 분리이론이고, 아니다. 요게 1항 2항까지가 내용과 한계 규정, 그다음에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이고, 요게 심하면 요렇게 넘어간다.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 공용 침해가 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경계에 불과하다. 그게 경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따 경계 이론, 분리 이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헌법 조문과 관련돼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다. 오, 그래. 맞는데? 상당한 보상이나 정당한 보상.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재산권의 의의, 재산권이라 하면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쓰는 시험과 관련돼서 요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재산 과 가액에 다가는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뭐 기대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건다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회, 기대, 희망. 그래서 단순한 이익, 제약된 기회, 사실적 법적 여건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을 인정한 거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 특히 인정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특히 요즘에 의료보험 적립금이라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법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동전화번호, 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강제집행권. 다 이게 재산권이 아닌 걸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약사 한약 조절권 이런 거다 재산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이쪽을 외우든 이쪽을 외우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재산권인 것과 관련돼서 관행어업권이 여기 이제 재산권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이쪽이에요, 이쪽. 그다음에 재산권 조항의 성격 아까 1항, 2항, 3항 보셨죠? 같이 저랑. 그래서 23조 1항,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은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성격을 해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해요. 23조 1항. 그 다음에 23조 2항, 아까 사회적 제약 또는 사회적 기속성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별적 헌법 유보. 사실 헌법 유보예요. 기본권 제한을 헌법에 의한 제한. 그거를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 규정으로 재산권 보유자가 그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지 말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헌법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침해보다 재산권의 침해가 적은 경우로 보상 없이 감수해요. 요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용침해 규정은 보상이 필요한데 사회적 제약은 보상이 없이 감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조 3항은 아까 보셨죠? 공용 수용 사용 제한, 그 다음에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적 법률 유보, 기본권 제한 시 법률로서 하라고 해서 법률에 의한 제한, 그래서 법률 유보예요. 헌법 유보하고 법률 유보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23조 3항은 그 공용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 규정한 건데 이를 포괄해서 아까 용어 정리하라고 하셨죠? 공용 침해. 공용 침해는 보상을 전제. 보상 없이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구별된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의 의미는 일단 존속 보장하고 가치 보장.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존속 보장은 재산권을 그냥 보유하고 향유하는 거,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고향 마을 그 자체, 그거 자체를 그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존속 보장인 거고, 가치 보장은 뭐 그런 거 네가 뭐 추억이 담겨 있고 뭐가 안에 필요하면 도로 이렇게 뚫기 위해서 그 수용해서 집 철거하고 대신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돈으로 이렇게 떼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공공필요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인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 등 가치 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 요게 이제 가치 보장인데 뭐가 원칙이 되어야 되겠어요? 존속 보장이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보장은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존속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 존속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보장하는 소위 가치 보장은 보충적 내지 2차적 보장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죠. 23조 1항, 2항과 3항 그 보상이 필요한 공용 침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계이론은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수인 한도 내에 있으면은 네가 참아라. 근데 수인 한도를 넘어서 좀 굉장히 이걸 넘어선다. 특별한 희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넘어설 때 이제 요게 보상이 필요한 공용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 규정을 공용 침해 규정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나 한계 규정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면 바로 특별한 희생으로서 이는 곧 수용에 해당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경계이론이라 부르는 것은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와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 간의 경계 설정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인한도 또는 특별한 희생.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용침해로서 수용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 기준으로 경계이론은 특별희생을 들고 있다. 그래서 특별희생은 예로서 보통 수인한도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리이론은 이렇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 23조 1항 2항의 재산권 내용 한계라든지 사회적 제약을 그 규율하는 그 원리하고 공용침해를 규율하는 원리는 다르게 완전히 분리돼서 논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공용 침해를 헌법상 독립된 별개의 제도로 파악해서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헌법상의 전제 조건들이 적용되고 따라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분리 이론에 의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의 내용 규정의 영역이고 내용, 공용 수용은 수용 규정의 영역으로서 둘은 상호 구별되는 다른 체계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로 그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프린트물 출력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교재가 원래는 이게 1000페이지 넘어가는 교재로 만들었다가 수험생들이 너무 부담 느낀다 그래서 630여 페이지를 확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왜냐면 경계이론 분리이론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위헌성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는데 자, 잘 보세요. 요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해하는데 요게 이제 도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제약의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 그다음에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의해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만 공용침해는 뭐예요? 공공필요가 있는지,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이 비례성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공용침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헌 규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위헌 규정을 위헌이지 않게 조절하기 위한 보상 규정,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니라 이 위헌 규정이 되는 위헌을 합헌으로 만들기 위한 조절적 보상,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례성 원칙이나 평등 원칙 관점에서 조정 내지 조절 보상 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재산권의 내용 규정의 위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용 침해의 보상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공용 침해에 있는 보상 규정이고 내용 규정에도 이런 조절적 보상을 위해서 보상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 그래서 분리 이론에 의한다면 재산권 제한의 유형으로는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 규정,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보상을 요하는 공용 침해. 그 분리 이론 말고 경계 이론에서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 규정하고 보상을 요하는 공용 침해 두 개밖에 없고 근데 분리이론의 힘은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 보상 의무 있는 내용, 요게 들어간다라는 게 그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헌재 판례는 제1항의 내용 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항의 공용 침해로 보지 않고 위헌적인 내용 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그 헌재 판례를 보통 분리이론에 입각해서 판시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분리이론에 따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그 분리이론에 따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수용. 현행, 아까 정당한 보상이죠. 상당 보상에서 틀리겠죠. 근데 건국헌법에, 요즘에 이제 건국헌법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상당한 보상이라고 이제 규정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행헌법의 정당보상. 그래서 정당보상은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완전보상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 완전보상과 관련돼서 시가 말고 공시지가. 뭐 최근에 뭐 60%, 뭐 70%, 그래서 8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23조 3항 규정은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는 완전 보상.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판례 한번 볼게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성에 대한 제한 역시 사회적 기속성이란 말 사회적 제약이란 얘기예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 아까 비례 원칙, 뭐 평등 원칙, 신뢰 보호 나오면은 분리 이론에 입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란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 다 분리 이론에 입각한 그 판례가 이제 분리 이론을 취했다고 보는 그 이제 문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은 아까 그거하고 다르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수용과 그 다음 보상은 법률에 의할 것,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지 뭐 비례 원칙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아까 사회적 제약 부분하고 요 공용 수용 내지 그러니까 공용 침해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 사회적 제약 조절적 보상.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너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 예외적인 경우에 완화는 아까 완화 조정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재산권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규정.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그 뭐야 분리 이론을 취했다라고 보통 그러니까 요런 문구들 때문에. 그래서 입법상 비례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권, 특히 재산권과 관련돼서 경계 이론하고 분리 이론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